뿅! 진단비, 암, 뇌심, 3대 진단비는 점차 좋아지지만 수술비 보험은 점차 안 좋아진다고 저 보험왕이 누누이 설명을 드렸어요. 특히 지사 수술비 보험은 3월달까지만! 굿모닝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수술비 보험하면 보험왕, 보험왕하면 수술비 보험인데요. 특히 수술비 보험 끝판왕 지사 수술비 보험이 3월달까지만 가입이 가능하고요. 물론 4월달에도 판매가 종료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보험료는 안 좋아지고 인상이 되고요. 보장 내용은 안 좋아진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수술비 보험하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데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모든 질병, 모든 상해에 대해서 절제, 절단, 등의 조장, 물론 미용 목적이나 검진 목적 외에는 전부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질병 수술비, 상해 수술비로 먼저 가입을 하는데요. 질병 수술비 같은 경우는 각 회사마다 보장 한도가 틀릴 수 있겠지만 지사 같은 경우는 50만원까지, 그리고 상해 수술비는 1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론 상해보다는 질병 쪽에 보장받을 확률이 더 높아요. 질병 수술비, 일단은 타사 같은 경우는 매회가 안되고 연간 1회밖에 보장이 안되지만 지사 같은 경우는 매회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다빈도 질환, 특히 치핵, 요식음, 제왕절개가 질병 수술비에서 모든 국내 보험회사에서 유일하게 보장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4월달 이제 보름 후에는 다빈도 질환, 특히 생보약관, 임시출산, 요식음, 제왕절개, 치핵이 빠지고요. 또 하나 매회에서 연간 1회로 바뀔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종수수비 같은 경우도 1종이 다른 회사들이 10만원, 20만원밖에 안되지만 3월달 한시적으로 무려 10만원 더 올라간 무크 더블루가 30만원까지 가입이 되고요. 2종 같은 경우는 대장, 위용종, 작은 근종, 여러가지 폴립 수술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2종이 무려 50만원까지 가입이 된다는 거죠. 물론 타사는 30만원, 물론 50만원까지 가입이 되는 회사도 있지만 지사의 2종도 매우 저렴하게 50만원까지 가입이 된다는 거. 또한 3종 같은 경우는 타사는 100만원, 많아봐야 200만원인데 역시 3월달 한시적으로 묶고 따블로 갈게요. 300만원까지 가입이 됩니다. 4종 1000만원, 5종 2000만원까지. 하지만 5종 같은 경우는 타사 대비 보험료가 매우 저렴해요. 5종 1000만원 넣어도 보험료가 달랑 고작 겨우 1000원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근데 동종 업계인 같은 라이벌이죠. M사, K사, H사, S화재 같은 경우는 5종일 때 2만원, 2만5천원, 3만원 비싸기 때문에 25분의 1 수준으로 매우 매우 반값 보험료 이하로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4월달부터는 보험료 인상이 아니고요. 타사랑 동일하게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하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고객 구독자 입장에서는 체감상 보험료가 인상이 되는 일단 여러가지 안 좋은 부분을 겪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달 안에 무조건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그거 말고도 일단은 질병 상해 종수술비 외에도 N대 수술비, 추가적으로 납입 여력이 된다고 하시면 119대 수술비도 넣으면 거기서 69대 주요 생활질환이죠.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생활질환, 작은 근종, 난종 이런 부분들도 2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 수술, 특히 비급여로 통원 치료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6시간 있으면 입원으로 간주하지만 여성분들 작은 근종이나 유방 마모톰 수술 이런 부분들 입원을 해도 병원비 청구하면요, 이거는 통원비 한도대로 20만원이나 25만원 미만으로 보험회사가 지급해준다는 거죠. 뻔히 알아요. 한두 시간 이내면 다초점 렌즈, 백내장 이런 것도 한 시간 이내면 끝나는데 굳이 6시간 있어도 입원으로 인정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원비 한도대로 20만원, 25만원까지만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본인 부담금이 180만원, 200만원 손해볼 수 있고 본인 부담금으로 납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술비 보험 가성비 저렴하고 정말 찐찐 특약 하나 있으면은 나중에 본인 부담금 없이 통원 시에도 입원 시에도 몇백만원 나온다고 하면 그 돈으로 병원비에 쓰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수술비 보험은
3대 진단비처럼 최초 1회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사골 곰탕 우려먹듯이 매회 매번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성비 좋은 수수비 보험 하나 준비해 주시면 20년만 납입하시고 90세나 100세까지 노후 대비는 탄탄하게 아프셔도 병원비 걱정 없이 보장을 받으실 거라 확신하면서 수수비 보험 3월 이전에 미리미리 가입을 하셔서 4월 되기 전에 좋은 시기 때 보험료 저렴하고 보장 내용 좋을 때 골든타임 꼭꼭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면서 저 보호망 오늘 수수비 영상 올려드렸습니다.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잊지 않고요.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보호망의 한주평은요. 수수비보험, 지사 수수비보험 끝판왕. 묻지도 따지도 말고 그냥 가입해. 보호망 믿고 가입.